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예상을 뒤엎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쿵 하고 떨어뜨리고 맥을 탁 하고 풀어버렸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이 보여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전 지구적인 공감대, 그리고 변화의 간절함입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변화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라고 하는 것은 맷돌의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축,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은 맷돌이 헛돌아 버립니다. 맥 빠진다는 말은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맥부터 찾아야 됩니다. 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미로를 헤맬 때 위에서 보면은 사는 길이 보인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째, 변화와 변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반가운 일입니다. 무조건.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변화의 불 던지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간절함, 그것은 불이 이미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발점이 트럼프이고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긴 하지만 일단 불이 붙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영혼 없는 꼭두각시임을 예언한 전 연세대 황상민 교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 말을 했다가 연세대에서 쫓겨났습니다. 해임당했습니다. 그 황상민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바꿀 수 있다는 큰 희망도 동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희망이 생겼다는 게큰 행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문제가 생깁니다.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논쟁 가운데서 옳고 그름이 드러납니다. 예,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이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수구 반동 세력의 저항이 언제나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쪽이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었고 어린이와 여성들이 존중받았고 이제는 전 세계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구 반동 세력, 기득권자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 예. 혼란의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 원칙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큰 혼란이라고 할지라도 혼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면은 좀 늦어지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 불변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직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최악의 대혼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래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 최대의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이 취할 행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게 사신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려서 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 그러므로 내가 비록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큰 혼란이라도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구하십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단 엿새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는 일을 우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원칙의 거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당연히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맥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창조해 가시고 사탄은 거짓과 증오로 나를 통하여 파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리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은 증오와 거짓의 부축금에 놀아나느냐 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그 겉모습이 잔혹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것은 나를 살리고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행사는 아무리 논리와 설득력이 있고 대단해 보여도 나에게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나와 또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폄하하고 비판한다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나를 통해서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기록이든 어떤 내용이든 이런 기록을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은 당연히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건과 사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을 보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은 단 몇 줄로 그치고 반대로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오므리입니다. 여러 가지 현명한 정책을 통해서 또 북국 강병책을 실시하여서 에돔을 속국으로 삼고 주변을 평정합니다. 예. 이러한 것은 솔로몬 이래로 전후후무한 일입니다. 예. 그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오므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도 위대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그 위대한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 왕의 위대하다고 생각한 그 화려한 업적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이라고 단언하고 그것으로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끝납니다. 그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였을 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상한 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둘도 없이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 불쑥불쑥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봐온 것은 창세기 36장, 37장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꿈꾸는 청년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쭉 계속됐습니다. 36, 37장. 그리고 오늘 읽은 38장에서는 뜬금없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벌인 대단히 불쾌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8장에서. 그리고다가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자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돌멩이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사자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것이다.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벌인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록된 그것도 뜬금없는 불륜 사건을 불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입니다. 복잡한 미로도 공중에서 보면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8장에 기록된 이 맥을 끊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도 성경 전체에서 바라보면 그 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장자권이 창세기 38장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끝납니까?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손이 나왔습니다. 얼른 장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줄을 묶었는데 그 손이 들어가고 둘째가 먼저 태어났다. 장자권이 또다시 바뀌었다는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뭐라고요? 믿음의 장자권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것이 바로 장자 계승권의 서열입니다.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 사건으로 장자권에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빙자하여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세겜 집안을 몰살시킨 죄로 인하여 장자권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유다가 야곱 집안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왜 유다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혼란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원칙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의 그 심리 상태를 통하여서 아까 황 교수는 대선 직전에 박근혜를 만났을 때 그의 영혼 없는 멘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유다의 그냥 그때그때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장자권과는 얼마나 관계가 없는 인간인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장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유다는 먼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혼을 감행하는 그들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그냥 자기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과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던 유다도 동일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은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유다는 큰아들 엘을 또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 다말을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당연히 여겼던 제대 결혼법입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히 여겼던 고대 문화권에서는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오난도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땅에 설정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생명도 거둬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아들 셀라였습니다.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핑계로 며느리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유다의 속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더라.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셀라마저 죽을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말을 아들 잡는 며느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신앙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계속되는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아내가 죽은 다음 유다는 딤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거리의 여자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거리의 여자가 있습니다. 단순한 거리의 여자들을 조나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뭐냐 그러면 케데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케데샤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는 뜻입니다. 창녀라는 뜻으로는 의미하는 것으로는 엄청나죠, 그죠? 거룩히 구별된 여자. 거리에서 천한 일을 하는 여자에게 이런 엄청난 이름을 붙여진 데는 그만한 연유가 있습니다. 케데샤는 이방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성창을 말합니다. 신전에 소속된 여자. 아스다롯은 생식력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이 아스다롯의 은총을 케데샤의 몸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제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낌 없이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알 신이 있습니다. 번영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 바알 신의 신전에는 수많은 케데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가 되면은 왕이 문무백관과 모든 남편을 거느리고 바알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케데샤들과 관계를 맺으면은 그 몸으로 씨를 뿌리면은 풍년이 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합법적으로 온 나라가 매춘의 도가니로 바뀝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경합작 뭐 그런 거 있죠. 그 안에 꼭 여자들이 끼었습니다.
본문에도 조나와 케데샤 두 단어가 모두 등장합니다. 다말은 단순한 거리의 여자 조나로 변장하였는데 유다는 그녀를 케데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파져요, 그죠? 네. 현찰이 없었던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 대가로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대와 관계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표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다말을 찾는 유다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딤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케데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딤나 사람들이 여기 딤나에는 케데샤가 없다. 예. 신에 속한 여자들이 없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거리의 여자인 조나만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아스다롯에게 속한 케데샤로 알았습니다. 더 나쁜 일입니다. 그는 쾌락 외에도 아스다롯의 번역을 얻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왜 유다라고 지었습니까? 너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야곱이 그랬는데 그 안에는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마저 죽었으니까 더 많은 자식, 왜요? 아스다롯은 번식력을 상징하니까 어떻든 유다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려보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행음하고 잉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때다 싶었던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간음죄는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하였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물을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로부터 확보한 물증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물증을 본 유다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달이 차서 다말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런 잡다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한 이유는 예. 내 자기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비춰서. 그래야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유다는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았더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출생합니다. 희한하죠. 요셉이 아닌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도 무음한 전형적인 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많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잘못한 것입니다. 사도와 우리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받은 자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나를 바로 세우는 일,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장자권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왜 이름이 해바라기입니까? 언제나 태양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갈수록 해바라기는 튼실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장자인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요 가서 내가 해바라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참신앙의 튼실한 알곡을 많이 추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뭐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자,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아우성들이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함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각자들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고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장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라. 그 영혼도 없는 박근혜가 얘기한 747, 그 공약을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혼란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혼란의 시대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장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두와 중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사람들 가운데 불을 던져서 이제 그 불을 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대, 변혁의 시대,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실된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